예. 오늘은 요셉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을 가집시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을 가집시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셉이 축복받은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단어는 아는데 임마누엘을 실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어를 몰라서 못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신앙 용어를 몰라서 못 누리는 건 다 아는데 막상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에게 팔려가고 엄마 돌아가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게 고생고생할 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성공했을 때 총리가 돼서 이거 놓치기 쉬운데 요셉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옆에 분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맙시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맙시다. 아멘. 예.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는 말은 말씀을 설교로 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는 말을 설교로 들은 것이 아니고 나의 언약으로 말씀에 성취되어지는 조상 때부터 그리고 나의 직계조상인 정조할아버지 아브람 때부터 또 할아버지 이삭 때부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성취해갔다. 나도 그러면 주역이 되겠다. 그 주역이. 그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셉이 받은 축복을 보니까 무성한 가지다.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무성한 가지인데 샘물 곁에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절대로 마르지 아니하는 시들지 아니하는 그 무성함, 그 풍성함, 그 풍성하고 무성한 열매를 약속받은 축복입니다. 환경에 상관없어요. 가뭄도 상관없어요. 샘 곁에 있기 때문에. 더구나 그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제일 중요한 게 그 당시에는 샘이잖아요. 그 샘 곁에. 그 가지가 얼마나 무성했든지 가지가 무성하다는 말은 열매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말은 뿌리가 샘에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뿌리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는 말은 그 열매가 담장을 넘어가지고 이웃 여기까지 쉽게 말하면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보세요. 야곱의 전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야곱이 누구고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시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을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셨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던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셨던 그 반석이고 그 목자이신 그 손이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킬 것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네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회복할 때 아멘. 언제 말씀의 흐름을 언약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고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위로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이죠. 보좌의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 정말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요. 여러분 천국의 배경을 누릴 것이고요.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라는 말은 마르지 않는 샘의 복입니다. 그 당시에 샘을 이삭이 샘을 근원을 얻었다. 근원적인 샘의 근원을 얻을 것이다. 영원히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젖 먹이는 복이라는 말은 뭡니까? 양육의 복입니다. 너희의 후대가 계속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젖 먹이는 복이라는 말은 엄마가, 젖 먹이는 엄마가 행복을 누리는 복이라 이 말이요. 내 젖 먹인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겠구나. 내 자식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태의 복이라는 말은 후손이 다산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온 땅에 충만해지는 그런 가문의 번성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부여조의 축복, 우리 조상의 축복보다 나은 아비의 축복이. 벌써 야곱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냐? 내 나그네 길이라고 했는데요. 내가 받은 축복이 우리 조상이 받았던 모든 축복보다 내 아버지의,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뭡니까? 요셉의 아버지의 축복이 누구요? 야곱 자신이잖아요. 그러면서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내가 받은 축복이 더 많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태산같은 이 축복이 내가 받은 축복이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 선조의 축복보다 더 많이 받았는데 다른 말하면 이삭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보다도 내가 더 큰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이 벌써 이런 축복을 받고 있는 거지. 진짜입니다. 시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 실제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축복은 어디에?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 장이 아니고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상 야곱만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약전이라고 했어요. 요셉 이야기를 쓰면서. 요셉도 야곱 편이라니까. 요셉 편이 아니고 야곱의 부로 편. 부로가죠. 이 편, 속편, 속편. 야곱 해놔놓고 요셉 나올지는 그게 요셉 이야기가 아니고 야곱의 이탄으로서 난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이걸 알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벌써 요셉을 착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보너스 축복이구나. 그러면서요, 내 조상의 복보다 더 이 애굽을 통해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데 이 복을 내가 받았구나.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무슨 양입니까? 영적 장자의 축복. 내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요셉에게로 간다. 이 축복이 너를 통해서 후대까지 전달되어 줄 것이다. 요셉의 인생은요, 사막이었습니다. 어릴 때입니다. 하나님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이거를요 탁 붙잡았어요. 어릴 때부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언약을 쭉 들었는데 그냥 형들은 근성으로 들었는데 요셉은 벌써 그걸 언약으로 탁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내 육신적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미래를 선택하셨구나. 비전을 다 붙잡았답니다. 이 막은 뭡니까? 그런데 이 꿈을 붙잡았는데 이상하게 인생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다. 노예로 갔지만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그가 임마누엘을 누린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막은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가는 곳 어디든지 형통한 형통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기도의 사람, 언약의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언약을 자기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 말씀을 뭡니까?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산막은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요. 감옥에 가. 근데 보세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보디발이 얼마나 악한지 알아요. 거절하면 내가 죽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그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코람데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코람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써 임마누엘의 맛을 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비밀을 누려본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 내 남은 인생은 임마누엘만 누리면 되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되겠구나. 내가 죽는다. 글씨에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가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들으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들키지만 않으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 잠시 잠깐 이익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말씀 성취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주신 계획은 성취된다고 믿는 사람, 비전의 사람은요 눈앞의 이익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처세술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왜냐? 생사하고 죽고 사는 것이 그리고 모든 축복과 가난함과 부요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성경에는 이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요. 여러 가지 역사 자료로 보면요. 보디발이 아내의 말보다는 요셉의 말을 믿었음을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분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보디발이 이래 물어봤대요. 요셉하고 요셉아 네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진짜 그래 했느냐 물어봤다잖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 벌써 보디발은요 요셉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디발이 신뢰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아야 돼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저가 어떤 응답을 받냐? 생명의 면류관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도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사람 보기에도 신뢰받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사람이 볼 적에 신뢰받는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신뢰받은 사람입니다. 요즘 신앙 논쟁이 하도 커요. 구원받고 나면은 절대로 신분이 안 바뀐다는데 그게 진짜냐?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요즘 뭐 보수 신앙이 뭐 김세윤 박사부터 시작해가 웨스트민스터 나왔다는 부분까지도 그게 아니다. 구원받고도 나중에 타락하면 구원 못 받는다. 베라베라한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내가 볼 때는 왜 저런 말을 들으려 할까? 말로 하자면 세상 사람을 이해시키려는 발언을 하려니까 그래 나옵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의 메시지를 하려니까 신학을. 한번 구원 받으면 그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세상 기준으로 하면은 그럴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이런 질문은 할 수 있겠죠. 이런 질문은.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할 수 있겠지. 저 사람이 진짜 구원 받았다면은 저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타락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자살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말을 하면은 난 이해가 되는데 타락하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구원 받았다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신분. 그런데 질문은 해봐요. 네가 진짜 구원 받았는데 그러네 부어라 마시라 맨날 초치는 짓만 하겠냐. 아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런 질문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네가 진짜 구원 받았는데 맨날 교회 깨는 짓을 할 수 있겠냐. 그런 질문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구원 받은 사람도 그런 실수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감옥 생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왠줄 압니까? 내 비전을 내가 가지고 꿈꾸는 사람은요 낙심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낙심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면은 주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갈라디아 말씀입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절대로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도중에 주저앉지 않냐고요. 여기까지 갈 수 있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뭐 해서가 아니고 끝까지 기다리면 돼요. 끝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끝까지 할지게만 길을 쓰고 끝까지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적극적 신념 이거 말고요. 끝까지 기다려요. 끝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제가 아는 친구 녀석이요. 은행에 융자를 받으러 가는데요. 내가 봤어요. 은행 직원이요. 단발에 거절해버려. 내 보는 앞에서. 근데 이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요. 그 뭐 융자를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융자 빌려 서류를 들고요. 다 직원 앞에서요. 그냥 약간 좀 이렇게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해가지고요. 그냥 막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막 그냥 늙을 놓고 서가 있으니까요. 직원이 와보라. 그래가지고요. 신현장 만나가 용자에 소설하니까.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도 그런데. 뭐 말도 안 해요. 좀 다시 또 재고에 소리다. 그냥 가만히 은행을 안 나고요. 그냥 그 사람 앞에 쭉 서가 있으니까요. 직원이 안 된지 다 해주더라고요.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서. 용자 금액이 말로 하자면 중소기업 투자하는 용자 금액이 정부 지원해주는데 그게 다 써버리고 없다 이 말이에요. 추가 용자도 안 놓고. 근데 다른 방법을 해주더라. 세상 사람도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고 있을 적에 하나님이 안 그렇겠어요. 비전 있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들은 성공이 목적입니다. 성공 그 자체가 목적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성공만 한다면 돈만 잘 벌인다면 좋은 자리만 간다면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앙시대입니다. 본인이 재앙을 당하거나 후손이 재앙을 당하거나 가족이 재앙을 당하거나 시대가 재앙을 당하거나 거기에서 못 빠져나왔으니까. 그런데 비전 있는 사람은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요. 성공 그 다음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언약이 성취되어가지고 총리가 되었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해와 달과 열한별이 절 할 때 그걸 보고 달려온 게 아니고요. 그 의미가 뭐겠냐? 그걸 보고 달려갔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성공하는데 해와 달과 열한별이 절한다 할 때 나는 성공한다 이걸 본 게 아니고 그만큼 나를 성공할 것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겠냐? 성교다. 세계 성교다. 여러분 비전 있는 사람은 성공을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응답이 아닙니다.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먼저 봅니다. 요셉 보세요. 노예 감옥에서 이미 와 있는 응답을 찾았어요. 남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주저하고 붕괴하고 이러고 상처받아야 될 그것을 응답으로 와 있는 응답으로 그걸 응답으로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 다음 응답도 볼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이 눈이 없으면요. 그 다음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벌써 노예로 왔다. 아, 아버지 집에서 빼내는 것이구나. 애굽으로. 벌써 그 다음 이 눈이 보이니까 벌써 낙심한 사람 같으면요. 상처받아. 형들이 나를 팔았어. 이래 나와버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때문에 감옥에 갔을 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내가 이렇게 꾹 참고 왔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벌써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오기 전에 뭔 생각을 가지고 있냐? 애굽에 딱 도착하자마자 처음 바로 보디발의 집에 간 게 아니거든요. 뭐 처음부터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앞서 보냈다고 형들에서 이거요. 벌써 이미 와 있는 응답 보는 눈이 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방법을 벌써 딱 봐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갔는데 뭘 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빼내는 응답이구나. 전부 응답으로 보인다니까. 총리가 됐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으라고 하나님이 총리 만든 게 아니다. 그 두 가지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을 가진 사람은요, 이미 와,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보는 눈이 열린다니까.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보는 눈이 없다는 말은, 응답이 그 다음에 와도 못 본다는 말이에요.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봤다는 말은, 그 다음에 응답도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계속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던 거예요. 그리고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성공 그 다음. 요셉은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 버립니다. 우리 렘넌트도 예배드리고 이러는데 밖에 가고 학교 가면요.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막 친구 만나고 이러다 보면요. 또 어른들도 열심히 뛰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언제 간데 없고요. 그냥 세상 따라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앉아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한 시간 봐도요. 영화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나, 세상에 나오면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 끌려가게 됩니다. 세상 쪽으로 막 흘러간다니까. 그래가지고 엘리트들 보면 전부 세상에 가 있습니다. 그 말은 엘리트니까 또 예수 이야기 잘하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전혀 세상을 모르고요. 계속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맹꽁이에요, 맹꽁. 진짜 은약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세상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이거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 다윗. 세상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요셉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24시간 기도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틀림없이 요셉은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시간은 없었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거예요. 정식이도. 그게 진짜 정식이도. 얼마나 오래 했냐가 중요한 게 그러나 그래도 오래 하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치유되려고 하면요. 한 시간 이상만 기도할 수 있다. 치유됩니다. 10분 이상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주변마다 팀사에 가지고 그런 훈련을 정지하지 말고 부드럽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셉은요. 이 기도를 하면서 사실상 제일 행복했어요. 제일 불행해야 될 시간에 가장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이 정시 기도하는 시간이 힘든 시간이 되면요, 안 돼요. 쉽게 다른 말을 하면요, 행복한 시간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이든 세 번이든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있어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노예와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안 풀린다 할지라도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있다. 그럼 질병도 치유되죠. 건강, 여러분이 진짜 정식이도 안 했어요. 다른 말로 그냥 자리 때우는 시간, 처음에야 그래 하겠지만 그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과 행복을 누리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행복을 누리는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있으면요,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답과 지혜를 얻어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와 있는 응답 보는 것, 문제와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낮에는 왜 했습니까? 다른 말로 평상시 일할 때는요,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뭐가 응답이에요? 만남을 놓고 기도하세요. 오늘 만남,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친절하고. 어제 그 우리 이정림 전도사님 그 하는 그 아이가 왔는데요. 야, 말 잘합디다. 저 그림을 그려주세요. 저라고 그림을 딱 그려가 뒤에 사랑해요 이렇게 저러는데 저 갖다 놔놨어요. 저. 그림을 지금까지 어린아이가 나를 그려준 것 가운데 제일 잘 그려줬어요. 모든 건 만남의 축복을 해요. 일을 하는 거 놓고도 기도하세요. 일할 때도요 기도하면서 일해요. 사건이 생겨도요 기도하면서. 당장 응답이 안 와도 손해볼 거 없잖아요. 아니 분통 터지고 저 나쁜 놈 사람들은요 자꾸 저희 나쁜 사람만 보고 나중에 속을 값에 믿어주는 사람이 나중에 축복받습니다. 맨날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고 앉아있으면요 그대로 됩니다. 이상하게 문제가 왔습니다.
살다 보니까 중간중간 많은 문제들이 왔습니다. 이때는 뭐 해야 됩니까?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냥 집중 기도하지 말고요. 많은 답을 찾아냈습니다. 요셉이 답을 찾아냈어요. 승리의 해답. 참된 성공의 해답이 뭡니까? 코람데오. 임마누엘을 이루는 것이다. 내 편에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 하나님은 항상 임마누엘인데 내가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그게 세계복음입니다. 우리는 해와 달과 열한별 똑같은 꿈을 꾼데 해석이 달라버려. 아, 내가 왕초된다는 말이구나. 요셉은 그렇게 해석을 안 했다니까.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한다를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이사야 62장으로 해석했다. 이사야 60장으로 해석했다. 캄캄함이 만민을 듣고 있을 적에 내가 빛을 비추면 내가 깃발을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온다. 전도와 선교를 얘기했다. 그러니까요. 미래 아까 미 이미 와 있는 응답 보는 눈, 그 다음 보는 눈이 있으니까 미래 보는 눈이 계속 열린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 가는 곳마다 말 그대로 드라마틱한 파노라마와 같은 미라클한 그런 여러분 인생이 파노라마 같은 인생, 미라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 방식, 세상 방식이 아니고 이게 하나가 됐어요. 세상 보는 눈을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언약을 붙잡은 사람.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가. 요셉은 그냥 기도한 사람이 아니고 언약 붙잡고 기도한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한 그리스도를 바라본 믿음의 챔피언 명단이 나오는데 그게 누가 등장한다고요? 요셉이 등장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요셉은 자기 조상 때부터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때부터 더 올라가고 아담 때부터 내려오고 직계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내려오던 메시지를 붙잡고 있었어요. 아마 형들은 요즘 불신자처럼 무슨 아담 할배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래 이야기했을 건데 요셉은 눈이 반짝반짝반짝 이게 뭔 말인지 언약을 붙잡았다 이 뭐냐 언약을 알았다 이 말이 아니고 언약을 뭐요? 붙잡았다 이 말이야 붙잡았다는 말이 뭐요? 내 것으로 만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속 한절한절 몰라도 돼요 말씀 전체의 언약을 쭉 붙잡고 있어요 말씀 전체. 우리 단체에서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나쁘게만 해서 좋게 해서 가면 무슨 말이냐? 말씀 전체의 핵심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간혹 가다 이런 말할 수요. 성경은 여기는 하고 여기 안 하고 딴 데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 사실은 여기만 하면 부분으로 파버려, 후배 파버릴 수 있는데, 전체를 보면서 이 부분은 왜 이 본문이 나왔겠냐는 읽기만 해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벌써. 그러고 그 전체를 어떻게 전체를 이해하고 네가 이거 한번 읽어봐라. 그만 해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전체와 또는 흐름을 붙잡고 가면요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언약, 복음을 적용해라. 적용한다는 말은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로마서 16장에 나온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성경을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뭡니까? 요셉은 틀림없이 아버지로부터요. 아담 때부터 내려왔던 흑암, 공허, 혼돈. 여기에 뭐가요? 하나님이 말씀의 임함에 빛이 비추었다. 틀림없이 요셉은 이 언약을 자기 것으로 붙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감옥으로 어려운 가운데 갔을 적에 흑암 혼돈 공의에 들어가지 않는 길은 내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어두움에 있어야 되는데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 캄캄한처럼 인생을 더듬고 살아야 되는데 빛 가운데 있을 때 같이 당당하고 활기차게 담대하게 남들 같으면 주눅 들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원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이 언약을 성취해 가려고 계승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정조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나는 이 언약을 계승해 가야 된다. 이거는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이다. 이 언약의 줄을 잡고 간 사람은 다 성공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운동 쉽게 말 구원 심판에서 구원 바벨탑 멸망에서 구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 아버지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선택 이런 것들을요 요셉은 벌써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는요 피의 비밀 축복의 약속 방주의 비밀 바벨탑의 무너짐의 비밀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던 벌써 지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우리 부여자보다 내가 축복을 더 받았다 할 적에 지금 벌써 무슨 이야기 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몰랐겠어요? 이삭이 받은 축복 몰랐겠어요? 그런 것들을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내가 그때 이야기해준 그게 지금 그대로 될 것이다. 이런 걸요 요셉이 탁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만 붙잡아도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 붙잡고 있으면 정확하게 성취되는 응답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두 번째 언약을 붙잡았다. 내 것으로 만들었다. 내 것으로 만들었지만 뭐 했습니까? 누리는 자입니다. 언약의 비밀을 누리는 자. 누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그냥 누리는 게 아니고 문제 사건과 개입이 되었을 적에 누리는 게 아니고 뭐요? 누리는 자. 기도를 가지고 엄마가 죽었습니다. 가정 문제 왔습니다. 기도를 가지고 누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 속에서 누리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상처 속에서 언약을 기도로 누렸습니다. 상처를 기도 속에서 언약 속에 누려버리니까 하나님이 뭐 주셨다고요? 꿈을 주셨다니까. 미래의 비전을 주버렸습니다. 노예로 갔는데요. 거기서 제일 많은 응답을 받아버렸습니다. 자기 인생이 완전히 확신하는 다윗이 이야기돼요. 네가 어떻게 골리앗을 싸우러 가려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도 구원하여 주신 적 지금도 건지실 것이다. 주입된 신앙이 아니고 벌써요 자기 인생 체험에서 나오는 신앙을 지게 근원적인 체험을 어디서 해버렸냐. 보디발의 집에서 해버렸어요. 장세기 40장에 감옥소 갔는데요. 거기서는요 야곱 요셉이 결정적인 응답이에요. 말로 하면 총리가 되는 결정적인 응답. 뒤집어 놓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요셉이 이 언약을 안 붙잡았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요즘 말하면 막 분노가 생천해가지고 살아있다면은 돌아와가지고 보니까는 어제 인터넷 보니까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질하냐 자기하고 동거하던 여자보고 다시 좀 같이 살다 하니까 안 산다 하니까요 그 여자를 데려가가지고요 묶어놓고 자기는 차 안에 들어가가지고 차 카타인가 해가지고 니 내 죽는 거 봐라 이러면서요 그 여자는 그래도 그 남자는 또 조금 어린애 있는지 그 여자는 밖에서 지켜봐라 해가지고 왜냐하면 풀어나면은 건져낼 거니까 신고할 거니까 묶어놓고 쳐다보게 하고 지는 자살해버렸어요 차에 연탄불 피우고 시대가 이래 악합니다. 요셉이 그리 안 했다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니까 어려움이 전혀 어려움이 안 되고요. 누리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것까지 전되어버렸어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다가 총리가 되어가지고는 전 세계를 살리게 돼요. 장세기 45장. 여러분 요셉은 이처럼 삶 속에서 언약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알고 보면은 제일 정확하게 말씀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으로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훈련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한 훈련이라고 해석이 아니고 그게 지금 이게 응답이 와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우리 렘넌트들에게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했냐. 가난하게 태어났냐. 엄마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엄마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냐 나를 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해줘. 그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요셉이 보시오. 드디어 꾸었던 그 꿈이 응답으로 옵니다. 태양과 달과 별이 절을 하고 쉽게 말하면 세계보고마가 되어지는 언약이 요셉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립니다. 그러면요. 복음 누리면 사실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이 비밀 있는 사람은 응답이요.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응답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총리가 되어서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냈습니다. 참, 기도하세요.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문제 속에 속지 말게 하옵소서. 일 속에 속지 말게 하옵소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속지 말게 하옵소서. 정확하게 누리지 못하는 체질, 생각, 성격을 고쳐달라. 우리가요, 어려움 당하면 보통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언약도 붙잡고 하는데요. 병든다, 문제 왔다, 그럼 새벽 기도하러 와요. 안 그럼도 안 와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꼭 얻어 터져가지고 가다가 뭐 버스 사고 나고 교통사고 나고 병 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올 필요가 없잖아요. 요셉처럼 미리 붙잡고, 미리 언약을 붙잡고 가면은 어려움이 와도 전혀 어려움이 되지 않고 응답으로 연결되지. 세 번째, 언약을 내 것으로 아는 자가 아니고 언약을 붙잡은 내 것으로 만든 자였고요. 언약을 이론이 아니고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 나의 메시지를 붙잡고 두 번, 보통 우리가 어디 속습니까? 알다가 훈련받은 걸로 끝내버리잖아요. 그게 내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두 번째는 내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문제 터질 뻔하면요.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자꾸 이제 휘말려들고 휘둘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를 이겼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은 누리는 자였다는 말은 환경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나의 연약함을 이기고 실수를 이기고 모든 문제, 사건, 사람관계 일을 이겼다는 말이에요. 그 복음적인 세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요. 미래를 보는 겁니다. 미래를 가진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미래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응답을 줬어요. 요셉은 언약을 내 것으로 또 언약을 누린 것만 아니고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잡았습니다. 벌써 창세기 37장이 요셉 자신이 자기에게 꿈을 두 번이나 꾸버렸어요.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리고요, 그거를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근데 사실은 기분 나빠서 그렇지, 요셉의 형들도 마음에 두었을 거예요. 그래서 미워했을 거예요. 벌써 뭐 했습니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했다니까. 되어지. 그, 그대로 되어버리잖아요. 그 야곱이 그걸 보는 순간에, 이야, 이게 지금 요셉에게로 이게 아브라함을,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언약을, 나도 이렇게 해줬는데, 내 연약함과 내 모습을 볼지게. 이게 요셉에게 그대로 되구나. 창세기 39장 2절에 장관을 만났을 때도요, 당신네들이 이렇게 될 거다 말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연한 게 아니고요. 다음에 될 일이 보인다니까. 꿈으로 환상으로 봤다는 게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39장 6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밭에까지 보고 복음을 알고 누리는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모든 현장에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담장을 넘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밭까지 복을 받았다. 창세기 40장 1절 20절이요. 그래서 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총무를 맡긴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바리지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일을 딱 맡기면요, 여러분 회사가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여러분의 일을 맡기면 교회가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누구를 위하여? 김이양이를 위하여 그 사장의 집에 축복을 받아. 그게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 그럴 때 보디발이, 아, 이게 뭔 말인지 안다. 왕 앞에 갔습니다. 왕을 만났을 때도 왕이요, 이러이러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7년 대 흉년을 준비하세요. 풍년의 때, 그때 뭐 쓰지 말고 창고에 잘 해놨다가 7년 흉년에, 풍년의 때 7년 흉년을 준비하세요. 벌써 미래보는 눈이 딱 열리잖아요. 우리도 보세요. 이럴 때 엉정벙정 쓰다 나중에는 없고 막 이러잖아요. 벌써 미래보는 눈이 있다. 자, 장세기 45장이에요. 벌써 형들에게 고백했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앞서 보내셨다. 이 말은 뭐예요? 요셉이 벌써부터 이미 봐버렸다. 이미 봐버렸다.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요셉은 세계 살리는 응답 속에 미리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실 때나 여러분 인생 자체에서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을 가지죠.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씀의 흐름,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문제 왔을 때 홍해 앞에서 한번 누려보세요. 광야 속에서 한번 누려보세요. 예배 그냥 드리지 말고요. 성경에서요. 마가다락방에 예배 드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광야길에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이런 걸 충분히 광야에서 누렸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경험하고도 원망불평하고 눌렸습니다. 두려움에 눌리고. 여러분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도, 똑같은 훈련을 받았는데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리는 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픈 예배 나온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여는 분들이 아니고요, 새벽을 여는 분, 영적 아침을 밝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소통하는, 오늘부터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누리기. 내 것으로만, 정확한 복음이라는 건 잘 안다는 것도 있지만 내 것이 되면 확실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세요. 그럼 요셉처럼 응답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가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요셉처럼 소통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누구요? 형들도 축복이 되어버렸어요. 보디발의 아내도 축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도 축복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대적의 뭡니까? 요셉의 활은 돌이여 구시며 그의 팔은 힘이든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예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요셉을 축복하는데 그의 팔은 힘이 있고, 이거 야곱이 뭐예요? 자기 감정 이야기 하잖아요. 라반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고, 에서가 어떻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지나고 보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세요.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요셉 너도 이 축복 받을 것이다. 자기 감정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축복. 요셉이 이거 뭐, 야곱이 이거 몰랐지. 얼마나 인복주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알아버렸단 말이야. 내가 한 작은 일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게 된다.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처럼 보이는데, 그게 세계 살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요, 나쁜 사건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많은 사람이요, 문제 사건이 오면 자기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거기서 멈춰버리면은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거기서 자기가 업그레이드 되고 수준이 좀 더 있고 능력이 있으면요, 조금 더 한계가 없겠죠.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안 돼요.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내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IoTC 건축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거냐. 힘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능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을 총동원 내가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을 주시고 문을 여시고 그거를 봐야 돼. 목사도 그거를 봐야 되고 아침을 밝히는 여러분도 그걸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세상 사람은 여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뭘 만든다고요? 흐름을 만들어요. 흐름. 흐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나의 영적 문제가 정확하게 치유돼요. 명상은 뭐예요? 비우는 게고요. 나를 돌아보는 게 명상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영적 문제가 치유됩니다. 우울증이 치유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시 나를 뛰어넘고 인생을 뛰어넘는 응답을 봅니다. 지금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일은 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말하면 지지고 뽑고 싸워버립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면 권능을 주시겠다.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 권능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딱 맞는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뭡니까?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에게는 천년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우리에게는 천년하고 까마득하고요. 기적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기적인데 하나님은 어린아이 기적이 가는 것처럼 가볍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인간이 천년을 해도 안 되는 응답이 한 방에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건 요행을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만큼 확실한 역사가. 로마서 16장 25절이 영원 전부터, 세세무부터 영원까지 있을 그 응답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빌립보 3장 20절. 이보다 더 큰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 어마어마한 배경. 여러분 이게 딱 보이면 엘리야 보세요. 개하시는 보니까 막, 와 주인이여 이거 어쩌면 될까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다. 주여 저 청년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진짜 우리의 배경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의 배경이 어마어마합니다. 세계복음할 수 있는 배경이 있다. 저의 배경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늘의 배경이 있죠. 우리 단체의 배경이 있죠. 여러분 기도의 배경이 있죠. 여러분만 보면 힘나야 됩니다. 그 힘이 안 났다. 그 목사 이상한 목사. 맨날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숫자에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미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있고 배경이 와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중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진짜 말씀이 메시지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메시지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영에 답을 주고 영을 치유하고 관절과 골수를 치유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언약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고 내가 한 주간 다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뛰어넘는 답을 얻고요. 그러면서 이미 응답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오픈 예배부터 일부 2부, 3부 다 일어나고 저 메릴랜드에 있는 예배까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에 얻은 힘을 가지고 뭡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볼 수 있는 응답을 틀림없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 살다 보니까 세상 것만 알고 세상 흐름 따라가는데요. 여러분 말씀의 방향을 타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요. 25시 응답의 축복을 누리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현실이 있잖아요. 글쎄요. 현실이라는 것 속에 사단은 늘 현실을 가지고 속인다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현실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뭐 하는 시간을 가지라고요? 행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세계복음화하는 꿈을 꾸보세요. 그러면 행복을 얻으세요. 건강한 꿈, 교회 살리는 꿈, 행복한 꿈.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이지만 이게 보람 있는 일이구나. 이런 꿈을요. 내가 잘 되는 꿈 이런 걸 꾸라니까. 그러면서요. 그럼 아니 그거 미쳐요. 혼전 안 해요. 그 안 돼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꿈,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리고, 세계복음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 살리고, 막 이런 꿈을 꾸는 거 하고요. 크, 이럴 적에 저 나쁜 놈 저거 어떻게 때려 죽이지? 이렇게 하는 거 하고요. 나중에 어느 게 낫겠냐고요. 물어보나 말하지. 이렇게 살면요. 여러분이 모든 일과 사람과 만남 속에요. 하나님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좋은 사람 만날 때, 안 좋은 사람 만날 때도 있는데, 우리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살다 보면요, 좋은 일도 있고, 노예로 갈 때도 있고, 감옥에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 일 안 생기는 법이 없잖아요. 거기에 상관없이 언약 붙잡고 노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세요. 틀림없이 뒤에 뭐가 있습니다. 요셉이 벌써요, 좋지 않은 일도 있지만요, 거기서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조급하거나, 뭐 좀 된다고 설치거나, 들뜨거나, 막 서두르면요, 손해봅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우리가 제일 실수하는 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할 적에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는 다 되지.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할 적에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인간이 문제 터지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는 걸 아시는데 그럼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염려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겠냐고, 두려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겠냐고, 설치는 거 아니겠어요? 조급한 거 아니겠어요? 막 뭔가를 막 수단 방법만 그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이 정확하게 말하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고 뭔 말이에요? 설치지 말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 이 말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너희 문제를 해결하는 나를 바라보라 그래? 그 말 아니겠어요? 문제가 올 수도 있지만요. 문제 때문에 중요한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번에는 말은 안 했지만은, 내가 지금 바쁘다 보니까, 한국에도 이번에 갔는데 2주밖에, 뭐, 한 주 배웠지만은, 뭐, 한 2주인데도 병원 가볼 시간이 없어요. 검진 받을 시간이 없어요. 한 달 가 있어도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검진받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약도 안 먹는데 약은 안 먹지만 누가 줘가지고 지금 이제 눈에 시력에 좋은 약 뭐 그 알 하나 비타민C는 내가 딴 사람 말 안 믿는데 저 송명범 집사님이 워낙 정확하신 분이니까 그거 하나 비타민 종합 비타민 먹습니다. 내가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에 대한 집중해라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아들이 반역이가 쫓겨났잖아요. 다윗이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도망가면서 아들 죽이지 말아야 했는데 도망가면서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 그 말은 다시 돌아올 거 생각하고 죽이지 말아야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이지 말아야 했겠어요. 그러면서 뭐 했겠어요? 이런 반역자도 있고 내게 이래 충성하던 사람들이 아들인 압살롬 뒤를 이리 후벼 가지고 웅웅 뛰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일도 있구나. 진짜 충신이 누군지 가짜 충신 내가 잘못 봤구나. 아들도 이럴 수 있구나. 가는데 시므이가 막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 벌써요 중요한 걸 보잖아요. 여러분 이런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진짜 요셉이 받았던 이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해주고 세계 선교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의 복을, 지혜의 복을, 메시지의 복을, 영권의 복을, 경제의 복을, 자녀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데 오늘 요셉과 같은 축복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진 자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경제에 건강에 지혜에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가문의 축복을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